19 사태로 중국산 부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생산을 멈췄던 현대차 전주 공장이 다시 가동했습니다. 휴업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악화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새벽녘 완주 봉동의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오랜만에 생산직 근로자들이 버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방우원들은 버스마다 열감지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합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지만 심각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까다로운 검사에 나선 겁니다. 고온자가 발생할 경우 저희 산부센터 선별진료소에 계시는 전문의를 통해서 코로나 의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주공장이 휴업에 들어간 건 지난 6일. 휴일을 제외하면 트럭은 12일, 버스는 8일 동안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고 공급 대수가 2천 대 이상 감소해 천억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우한과 가까운 중국 허난성 부품 공장에서 차량 제조에 필요한 전선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이 열흘 가까이 문을 닫았던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부품 공급이 재개되면서 지금은 생산 라인의 70% 정도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공장 재가동을 반기기도 전에 코로나19 상황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 공급이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힘든데 5천 명이나 되는 직원들의 건강 관리까지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주말 특근이라든지 기타 방법을 통해서 생산량을 만회할 계획입니다. 현대차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비상 방역을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에 따라 생산 라인을 다시 폐쇄하는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